번째로 나온 거예요. 2번. 형 이제 진짜 나오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다음 세대 10대 청소년을 대표하여 전인 기독학교 학생들이 생명 감수성 가득한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심쿵이송 댄스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내 이름은 심쿵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책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신촌입니다. 신촌. 오늘 이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현 대표님 계시죠? 거기에서 웨이포미 그 태아 생명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촌에서 여러분께 캠페인을 하는 건데 거기에 감사하게 제가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현장 스케치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신 일을 생명대로 느껴졌던 그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니다. 스탠바이. 레디. 큐. 네, 대한민국 다음 세대 10대 청소년을 대표하여 전인 기독학교 학생들이 생명 감수성 가득한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심쿵이송 댄스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내 이름은 심쿵이에요. 만들었거든요. 받아가시겠어요? 이거 저희가 뭐 퍼포먼스 이런 거 하고 이 바구니로 심쿵이 모형을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잘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많고요. 지금 태중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들을 그냥 세포로 보자고 하는 그런 카르텔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99대 1인 것 같아요. 네, 우리 1회들이 모여서 오늘 외쳤는데요. 엄청난 이제 날갯짓이 돼서, 허리케인이 돼서,
선한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낙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입법 공백 상태예요. 낙태 처벌법 형법 269조와 270조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가지고요. 낙태를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선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응원받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캠페인 끝내고 이거 남은 거 받아서 갑니다. 좀 많은 생각이 드는데 집에서 제가 정리해서 올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책 읽는 사자입니다. 저는 신촌에서 넘어와서 제가 그 다음 일정이 있는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가기 전에 잠깐 차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정말 꼭 필요한 운동이에요. 김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군데가 있으면 9군데, 100군데가 있으면 99군데, 이런 어떤 진영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뭐 자기 선택권 뭐 이러면서 그쪽으로 더 기우는데, 성경적으로 성경적 성 가치관에 의거해서 태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곳이 이제 한국가족보건협회고, 또 감사하게 제가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도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 태아 이 심콩이 그 모형을 나눠줄 때 저랑 같이 나눠줬던 그 여학생이 눈물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거절하니까 그 어린 마음에 자기는 너무 너무 이게 중요하다고 주는데 길거리에 가시는 분들 잘 안 받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상처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지 마세요. 예,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막 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복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온 사회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더욱더 발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교회 밖에서도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운동의 은사를 받은 특수 어떤 실천 신학적인 그런 분들만 애써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지녀야 될 책무다.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은 이미 다 넘어갔고요. 지금 미국도 아주 첨예하게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고, 한국도 지금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정치적으로도 싸우고, 문화예술계에서 문화적으로도 싸우고, 또 그 밖에도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 스스로부터 아 그렇구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고 복음을 진리로 믿고 있는 자들은 이런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이걸 제가 소개한다 했는데 1년이 지났거든요. 이게 이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나온 성경적 성가치관 교재입니다. 5세부터 여기 보시면 5세 이상부터 읽을 수 있거든요. 기독교 학부모님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성경적 성가치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띵동 선물 왔어요 라는 책을 구매하시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성경적 성가치관에 의거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구매하셔서 집에서 우리 아이들 아름다운 성경적 성가치관을 배울 수 있게 여러분들 꼭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바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정 댓글 달 수 있으면은 바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 다음으로는 13만 유튜버이자 사자 그라운드 대표이신 책 읽는 사자님의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가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편향된 생명 감수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공중파에서 방영된 사극 드라마 낙마 장면을 촬영할 당시 강제로 꼬꾸라진 말이 죽은 사실이 대중에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드라마 촬영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문제가 된 해당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지 드라마 촬영을 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말이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결국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에 격한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이건 명백한 잘못이다 라는 양심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공분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본성을 지닌 생명 감수성이 풍부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다치고 생명을 잃는 건 조용하거나 종용합니다. 단지 태아들이 엄마 뱃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태아들이 겪는 끔찍하고 슬픈 일을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명의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어른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생명을 잃는 모습을 움짤로, 캡처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로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목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지 세포 덩어리인 줄 알았으나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춘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과정을 목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에 마치 어느 드라마 낭만 장면을 목도했던 것 그 이상의 정당한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생각합니다. 우린 양심을 가진 존재이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생명권 중요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학대당하는 동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권은 더욱 중요합니다. 동물과 달리 오직 인간만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 신의 형상이 담긴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2주 태아 모형인 심쿵이는 우리가 그동안 몰랐고 외면했던 소중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꼬꾸라져 죽은 말을 보고 보는 것도 들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게 되는 수많은 태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촬영장에서 죽어간 말처럼 우린 엄마 뱃속에 있는 많은 태아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닫고 돌이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웨이포미 행사를 통해 한국의 편향적인 생명 감수성이 올바른 균형을 찾고 더 많은 미래의 아이들이 귀중한 생명을 되찾는 기적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